생긴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살이 딱딱해지냐? 어우 답답해. 많이 쓰는 피부에는 딱딱한 굳은 살이 생긴다니까. 거짓말 거짓말 못 믿어. 호떡이 널. 참자 참아. 너 손에 굳은 살 생겼던 가위손 기억 안 나? 아, 가위손? 어 기억나지? 가위손이면 성이 가시고 이름이 위손인가? 아이, 또 기억 안 나는구나. 좋아,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이번엔 꼭 기억해. 응, 약속! 성을 지켜라! 굳은 살 대작전! 가위손이 유명해지기 전 마을 최고의 미용사는 꼬구리였지. 진짜? 이번에 수염도 꼬불 거고. 진짜 이렇게 써. 우와, 사람 엄청 많네. 나도 꼭 꼬부리님에게 배워서 유명한 미용사가 되겠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자 꼬부리가 나왔어. 꼬부리님! 아, 깜짝이야! 어떻게 하면 꼬부리님처럼 실력 있는 미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아하, 이 사람이! 아유, 가요, 가! 아이, 꼬부리님, 아, 그러지 말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아, 꼬부리님. 그날 이후 가위손은 선물을 주거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아니, 꼬부리님! 아, 가르쳐야 할 이유를 발표하거나 제가 멋쟁이다! 아이고, 꼬부리님! 꼬부리님! 노래를 부르면서 꼬부리를 설득했지.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아이고. 그만! 이제 그만! 어? 이건 비밀인데. 예. 가위질 연습을 매일 100번씩 하면서 100일 동안 가위를 손에서 놓지 않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 90일. 가위손은 그날부터 열심히 연습을 90, 했어. 90년, 88, 89, 90, 91, 92, 93, 94, 95, 96.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가위를 잡은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지. 너무 아파. 포기할까? 아니야, 아니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난 꼭 꼬부리님처럼 될 거야. 응! 가위손은 연습을 계속했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가위를 들고 다녔어. 뭔가를 먹을 때도 자,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가위를 들고 있었지. 시간이 흘러 흘러 마침내 100일이 지났고 어느 순간 손에는 상처 대신 굳은 살이 생겼어. 그리고 실력 또한 늘었지. 저 머리 자르러 왔는데요. 아,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 안녕하세요. 완성. 우와,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성. 이런 머리는 처음이야. 가위손의 실력은 금방 소문이 났어. 아유, 맞아 맞아. 최고예요 최고. 여기가 맛집이래요 맛집. 머리 맛집! 머리 맛집! 가위손, 이제부터 당신이 이 마을 최고의 미용사야. 당신의 부탁을 거절한 내 자신이 부끄럽군. 난 더 훈련한 후 돌아오겠소. 아까 우리 그렇게 가위손은 마을 최고의 미용사가 되었대. 우와, 가위손 대단하다!
그치.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 어? 뭘? 낮잠 자기, 늦게 일어나기, 많이 먹기. 그건 지금도 충분하거든. 그런가? 그런데 누나, 응? 가위손한테 굳은살이 생겼잖아. 그치, 가위질을 계속했으니까. 그런데 왜 가위질을 계속하면 굳은살이 생기는 건데, 가위질을 계속하면 왜 굳은살이 생기는 거냐고. 왜? 그게 그러니까 가위질을 계속하면 손이 힘들겠지. 힘들겠지. 누나가 매번 대답해주는 것도 힘들겠지. 힘들겠지. 힘들면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봐야겠지. 그렇겠지. 호기심 딱지 빨리 놔라. 나는 그동안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굳은살 딱지. 굳은살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우와, 표피 장군이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는가? 네. 하지만 우린 잘 지내지 못했다. 네? 왜요? 왜냐면 말이지, 그날도 우린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표피성을 지키기 위해 각질 방패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지. 그런데 헐! 88, 89, 90, 91, 92, 93. 저게 뭐지? 어? 가위 같은데? 와! 이쪽으로 온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가위손이 가위질 연습을 시작하자 손의 피부가 가위에 부딪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가위가 너무 크고 강하오. 정령, 무슨 방법이 없는가? 우리가 가위를 막아내지 못하자 손의 상처가 심해졌어. 난 이곳을 끝까지 지킬 것이오. 장군은 어서 피하시오. 무슨 소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소. 한 가지 방법이 있소이다. 아니, 대체 어떤 방법이오? 그 방법은 바로 굳은살 작전. 굳은살 작전? 굳은살 작전이요? 그게 뭐예요? 그건 말이다. 우와! 대장장이 아저씨다! 표피성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작전이란다. 92, 92. 가위가 성벽에 부딪힐 때마다 무너질 듯 흔들렸지만 우린 그럴수록 더 열심히 세포벽돌을 만들었단다. 자, 세포벽돌을 더 만들어서 성벽을 두껍게 만들지! 만들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만들었지. 두 개 더! 그 다음 성 위로 갖고 올라갔단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위로! 위로! 우리가 왔소이다. 어? 세포벽돌. 저게 말로만 듣던 세포벽돌이군. 자, 어서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성벽을 두껍게 만들자. 만들자.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세포벽돌을 쌓았고. 결국 성벽은 더 두꺼워졌지. 군사의 성벽 완성! 저기 가위가 온다!
버텨냈소이다. 가위를 막아냈다! 굳은살 작전 성공! 이렇게 우리 굳은살 작전 표피성을 지켜냈단다. 아, 그렇구나. 근데 굳은살은 한번 생기면 계속 있어요? 굳은살이 생긴 곳을 전보다 덜 쓰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아이고. 우리 표피성을 더 이상 비울 수가 없구나.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안녕히 가세요. 우리 몸속에서는 다들 열심히구나. 맞아. 근데 누나, 가위손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됐냐면 다음 손님. 여왕님. 네가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머리를 한번 맡겨보려고 한다. 여왕님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미용사가 되었대. 와, 대단하다. 가위손 최고. 누나, 그럼 이제 나 굳은살 딱지 주라.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좋아, 좋아.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Let's go! 계속해서 피부가 잘 일어나면 세포들이 많이 많이 늘어나지. 와, 우리 오뚜기 잘하는데.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세포들이 많이 많이 늘어나서 표피성에 쌓이게 되면 굳은살 되지. 와, 자, 여기 우와.